식사할까요? 밥 먹자. 키 160 안락사 가능? 에이, 커스터마이징이 키가 좀 작다 그래가지고 왜 캐사 그래? 미친놈이네. 민초 캐릭 하면 되잖아. 그렇죠. 어질리티. 그럼 민캐로 가면 될 텐데 왜 굳이 응? 해석을 하려 그래. 너나 하라고? 미안해. 난 못할 것 같아. 아니 무슨 샐러드냐고? 아니 나 진짜 샐러드가 먹고 싶었어. 호들갑 떨고 유난 떠는 게 아니라 아 진짜 샐러드가 먹고 싶더라고. 리얼로. 다이어트 하려고 먹는 게 아니라 맛있어서 먹는 거야. 샐러드 먹는다고 꼴값 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네. 아니 샐러드 먹는 게 왜 꼴값이야? 샐러드를 먹고 싶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대여자 하는 의미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 먹어서 저 살 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역겨운 게 맞는데 형이 자꾸 그런 거 먹으니까 혈관 기강이 회의하잖아. 아 맞아? 꼴값 떠는 거임. 샐러드가 맛있을 수가 없음. 뭔 개소리야. 샐러드 존나 맛있는데. 난 파리바게뜨 가서도 약간 그 저거 먹는데 샌드위치 같은 거 항상 집어오는데 단호박에다가 뭐 현미에다가 닭가슴살에다가 아주 야무지네. 이건 소스 100% 발사믹이지 뭐. 샐러드? 샐러드? 현미네? 너 연애하지 쉽게 다 됐노? 뭐라 카노? 속이 안 좋아서 이거 먹을 수도 있는 거지. 뭐라카노 개새끼야. 형 100kg 언저리 애들이 견제하는 거야. 나보다 돼지여야 되는데 하면서. 솔직히 맛뒤지게 없다. 예스 오어 노. 난 잡식이라서 다 잘 먹어. 내가 싫어하는 거는 홍어랑 고수야. 내가 싫어하는 홍어도 꽤나 먹었어. 그러면 웬만한 거 다 잘 먹는다고 보면 돼. 고수는 싫어. 고수를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고는 아예 그냥 정해진다는 거 정해진다던데. 고수를 엄청 고수 향을 엄청 싫어하는 사람들은 후천적으로도 고수를 좋아할 수가 없다더만. 뭐라고 하던데 고수의 어떤 향이 사람마다 반응 다르게 한다고. 오이 같은 거지, 그지?
깻잎은 너무 맛있는데? 허브류 중에 내 진짜 제일 좋아하는 게 깻잎 같은 건데. 예전 솔방 토콘 1만 고정 보고 싶다. 요새는 합방 아닌 BJ들 방송을 못 한다고. 아, 솔방으로 이렇게 뭔가 좀 내려놓고 방송하는 거. 시대가 바뀐 거지. 아, 맛있다. 아니 근데 나는 내가 현실적인 사람이어서 그런지 나는 과거의 영광보단 난 지금 너무 이것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 처음에 방송 시작했을 때 방송했던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 진짜 1000명 중에 10명도 될까 말까야. 진짜로. 근데 그 중에 내가 있다는 게 난 너무 행복한데. 내가 이 바닥까지 어떻게 올라가는 줄 아냐? 못난 놈 잡히고 환경 재배 죽이고 존나 웃기네. 타짜 명대사님 곽철용이 요새 MZ들은 고독의 시간을 건너뛰고 성공하려 해서 글렀어. 아, 짧은 시일 내에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그리고 이제 나도 뭐 해볼까 이러는 거. 근데 그게 비단 MZ들의 문제일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도 다 그랬잖아. 우리 뭐 솔직히 586 세대들도 그랬잖아. 치킨집 성공하면 개나 소나 그냥 다 치킨집하고 자영업자가 5명 중에 3명인 그런 나라가 어딨어. 맞잖아. MZ만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나는 이건 확실하게 있다고 봐. 존나 부럽다 부럽다 하지만은 남이랑 나랑 비교할 수밖에 없으니까. 요즘 막 SNS도 많이 하고. 근데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동경에 대한 부러움은 진짜 환상일 뿐이야. 연예인들 자살하는 거 보고 막 그런 생각 할 거 아니야. 야, 쟤는 어리지, 돈 많지, 이런 것도 많지, 유명하지, 왜 죽어? 근데 그 정작 그 인생이 아니어 보면은 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허무한 게 또 있어. 멀리서 보면 희드, 가까이서 보면 비교.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 사람이 존나 편해 보이고 쉬워 보이잖아? 그럼 그 사람이 그걸 잘하고 있다는 의미야.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편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 거야. 그 일에 대한 이제 경험치가 많이 쌓이고 하기 때문에. 진짜 편하고 쉬운 걸 수도 있죠. 진짜 편하고 쉬우면은 그만큼 그 일은 진입장벽이 낮단 얘긴데 개나 소나 다 성공했겠죠. 하지만 개나 소나 성공할 수 없잖아요. 현실은 편하고 쉬운 일이 어딨어요, 씨발. 금수저 빼고는 그런 일도 없어요.
맞아. 진입 장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그 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 상단에 있으니까 그게 존나 꼴 보기 싫나 보네. 이럴 때일수록 진짜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순간 들어와가지고 아 씨발 이 새끼 왜 자꾸 상단에 있지? 아 존나 꼴보기 싫네. 굳이 와서 채팅을 치네. 뜨내기 새끼. 극찬이야 극찬. 지금 아프리카 심장 많이 그 뭐 어디 방송이 많이 없나 봐요. 오늘 금요일 불금이라서 그런가 봐. 시골 방송보다 3.3배가 많네 시청자가. 그러게. 개 같은 결과네. 왜 솔방보다 게스트 방송 시청자 수가 더 안 나오는 거야, 씨발. 가뭄에 콩나듯 가끔씩 게스트 방송하면 개인 방송보다 시청자 수 더 나오는 경우가 가뭄에 콩나듯 있고 대부분은 시청자 수가 더 적어. 존나 거꾸로 됐어 씨발. 아니 근데 걔네들을 돌려까고 하는 게 아니야. 난 재밌었어. 나 그날 재밌었고 잘 즐겼어.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청진기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뭐 원인 분석을 하는 건 조금 부담스럽고 그냥 그렇게 안 되도록 내가 노력해야지. 내 잘못이지 뭐. 요즘 근데 아프리카 자체가 합방 메타 죽지 않음? 아니 아프리카 자체가 죽었음. 유입도 없고 황무지 돼가고 있어. 리얼로 유입이 없어. 근데 이걸 굳이 뭐 엑셀판을 욕을 하고 뭐 역캠을 욕하고 뽑기판을 욕하고 뭐 무슨 판을 욕하고 뭐 스타판을 욕하고 한다 그래서 유입이 생기진 않아. 아프리카가 생긴 시대부터 아프리카 생기기 시작한 시작부터 아프리카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 십몇 년간 어떻게 보면 좀 쌓아온 이미지 뭔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 거지. 원래는 국내에서 유일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었는데 그게 10년도 안 됐어. 완전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제외하고는 완전 황무지 때 그때 나 이제 유튜브 갖고 한 3-4년 했잖아. 그때 뭐 독수리가 새끼 나가지고 둥지에서 새끼 보호하는 그런 CCTV 영상이 실시간 생중계였는데 14,000명, 24,000명 막 이렇게 보더라고. 난 그때 유튜브 시작했지. 그때 유튜브에서 스트리밍 했었지. 아니 근데 규제는 당연한 거 아님? 아니
규제는 필요한 거야. 다른 기업 디어디응 폼도 딱히 인방판 커진 거 같진 않은데 그냥 코로나 끝나고 인방 거품 꺼지는 거 아님? 규제는 있어야지. 규제 없이 그냥 막 그렇게 하면 당연히 자극적으로 뭐 그렇게 되긴 하겠지만 어쨌건 그걸로 인한 피해자가 나올 거 아니야. 얼마 전에 또 보니까는 뭐 119에다가 뭐 신고했더만. 아 그 뭐 장난 전화 걸고 그랬더만. 그리고 뭐 뉴스 나왔다더만. 맞아, 규제는 좀 필요한 것 같아. 깨신민인 척 하는 게 아니라 규제가 없어 봐. 그럼 플랫폼 이미지 더 안 좋아질걸? 엄청 시다 발사믹. 샌드위치 존나 야무지네. 그니까 호밀빵에다가 햄에다가 치즈에다가 양상추. 뭔가 샌드위치는 이런 그 뭔가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음식이야. 신선하잖아. 그지? 맨날 기름에 튀기고 뭐 고추장 범벅에다가 뻘건 거에다가 맵고 짜고 자극적인 거 처먹다가 이런 거 먹으니까 내가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것 같네. 우유 한 컵 가고 나라 알프야. 이거 우유에다 먹어야 돼 이거는. 우유 좀 주라. 우유 좀. 어줍지 않게 아프리카가 양지를 노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아프리카는 언제나 양지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왔어요. 아프리카는 언제나 양지를 추구했었어. 부추기진 않았어. BJ들이 그런 기행을 부추긴 적은 없지. 다만 손방망이 처벌은 한 적은 좀 있지. 아 근데 내가 아까 뭐 유튜브에서 짤막하게 무슨 영상 봤었는데 뭔가 이거를 조리돌림이라고 해야 되나? 아프리카 TV를 지칭한 건 아닌데 그 라면 꼰대에서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님이 이걸 하더라고. 이런 리액션을 하더라고. 드립을 쳤는데 뭔가 이게 잠깐만 그 김풍님 나오는 거 있잖아. 라면 꼰대. 여기 있다. 사장님이 어울리는 거 딱 아시네. 제가 비교 드릴게요. 아니 앉아있어. 앉아있어. 참기름. 나는 스테이크랑 꼭 밥이랑 김치 같이 먹어. 나는 역설이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니, 누구는 금스테이크 불러주고 누구는 남은 재료 밥 비벼 먹고. 나는 그게 좋아. 별로 안 좋아. 중구독 걸릴 일 있어? 나 진짜 다 먹었어. 다 먹었어요. 다 먹었는데 또. 야, 이것도 별미겠다. 스테이크 열무 비빔밥. 이게 역설이지. 먹으면서 라면 건데 보면서 막 짜장하시겠네. 알아. 혼자 할 거예요. 아 이거 나. 김은 구봉 사분. 또 김팀. 너랑 뭐 과했다. 왜 안 나오냐? 이렇게 막 케이저. 그냥 별거 없었고 그냥. 가지고. 진짜? 너무 좀 괜찮다.
홍고개? 아! 됐어. 왜 안 나오냐? 아 모르겠다 씨발. 모르겠다. 나중에 틀게 그냥. 어. 하, 아니, 너무 두껍다 근데 이거. 어. 개 같네. 아프리카 망할 수가 없지. 시가총액이 SBS보다 더 높은데 망할 수가 없어. 아프리카는 망하진 않는데 이제 유입이 굉장히 더디다는 것 뿐이지. 아프리카에서 원하는 시청자는 이제 아무래도 10대 초중반 걔네들을 유입시켜갖고 키워야 나중에 지금처럼 될 수 있는 거잖아. 스타크래프트는 아프리카랑 떼놓을 수 없는 그런 게임이야. 아프리카는 스타랑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가 없어. 아프리카랑 스타크래프트랑 연이 얼마나 깊은데 그 코어 팬층을 무시할 수 없는 거야 진짜로. 아니 물론 나는 스타판 때, 그러니까 스타판을 얘기한 게 지금 BJ들의 스타판 말고 옛날에 그 스타판 있잖아. 온게임의 시절 때 막 뭐 프로게이머들 막 무슨 스타리그 해가지고 막 우승하고 그런 서사와 스토리들에 대해서는 1도 몰라. 그때 난 스타크래프트 안 보고 다른 거 봤어. 나는 그때 온게임넷 보지도 않았었어. 어. 난 그때 그 WWF 그리고 막 K1 이런 거 봤었어. 프로게이머들 게임하는 거는 1도 안 봤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 열기가 대단했다고 하더라고. 어, 그 당시 젊은 층들이 지금의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에 많이 있다고 봐야지. 내 좁은 식견으로는 아프리카는 아무래도 다양성의 부재인 것 같아. 머흥하면 우르르, 머흥하면 우르르. 근데 그 우르르 하는 이유도 명분은 있어. 돈이 흐르는 길목이니까 아무래도 그 우르르 하면서 거기서 얻게 되는 수익이 작진 않잖아. 한번 대박 터지면은 두세 달 그래도
그 판이 유지가 될 텐데 그러면서 몇 억씩 땡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달달하지. 어. 근데 이제 그런 판에서 이제 다 쓰여지고 나서는 뭔가 허무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허무할 수가 있다는 거지. 왜냐면은 그거 하기 전으로 돌아갔을 때, 자신으로 딱 돌아갔을 때는 어찌 보면 조금 초라해질 수도 있잖아. 뭔 말인지 알지? 채팅창 좀 어질어질해지는데 뭔가 무슨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나는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없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채팅창 잘 조절해가며 채팅 치시길 바라겠고요. 예, 애초에 저희 방은 탑이를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예, 언급 안 하시면 돼요. 언급하지 마세요. 예. 와, 나 이렇게 먹는 양이 줄었다. 이거 못 먹겠네. 와. 왜 이러냐, 나? 죽을 때가 됐나? 존나 맛있어. 아유, 안 되겠다. 랄프야. 저 먹으라고요? 아니. 라면 하나만 끓여주라. 소시지 좀 넣어갖고. 죽을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라면 하나 정도 먹어야겠다. 먹어줬으면 근데 이게 존나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 여러분들 채팅 올리려고 내가 웃기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 이걸 먹,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식욕도 없었고 속도 안 좋았는데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아까 이런 것들 보고 뭐라 그랬어? 생명이라 그랬잖아. 뭔가 생명이 깃든 것 같은 그런 신선함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생명이 깃들고 나니까 갑자기 식욕이 돌기 시작하면서 라면을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이 모든 게 빌드업인 것이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지금 이 식욕이 웃기려고 하는 식욕이 아니라는 게 소름 돋는다. 아, 근데 샌드위치 맛있다. 토마토 빼달라 그랬어? 네.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 샌드위치에 토마토는 좀 그렇지. 요즘 알바생 구하기 존나 힘든가 봐, 여러분들. 맥도날드 빨리 저기 배달 서비스를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딜리버리 기사를 못 구했대. 그래가지고 맥도날드 가보니까 점심시간에 사람들 미어 터지더만. 배달이 안 돼. 내가 하라고? 내가 왜 해? 난 본업이 있는데. 본업보다 돈 잘 돼도 안 할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게 일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게 돼. 그래서 방송은 일이지. 솔직히 내가 좋아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내 직업이고 내 일인 거지. 예전에는 그냥 취미라고 생각을 했지.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좆대로 방송을 했던 거고.
아, 방송은 일이야. 취미 같은 게 아니야. 일이야, 일. 저희는 비즈니스적 관계인 겁니까? 윤태훈 씨? 좀 그렇게 돼야죠. 여러분들도 직업을 구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저한테 풍선을 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맨 집에서 밥동딸이나 하니까. 응?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벌어야 나도 잘 벌 수 있는 거지. 낙수 좀 주세요, 시청자분들. 예? 낙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한테는 우리가 사장 아니야? 사장 맞죠? 사장님들 맞으시죠? 근데 월급 안 주는 사장 씨발 새끼들은 사장으로 안 쳐요, 저는. 예? 시급도 안 주는 사장 새끼들이 어디 있어요? 바라는 것만 존나 많고 지랄 맞은 새끼들은 항상 후원 안 하고 소비 안 하는 새끼들이던데. 응? 안 그래요? 아, 그래도 친구비랑 이런 방송 시청료, 수신료에 대한 그 납부는 해주셔야죠, 여러분들. 이거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 하루의 루틴 중에, 예?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개노잼 삶의 한 가닥의 어떤 웃음을 제공해주는, 예? 그런 요소가 아니겠어요, 제 방송이?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뭐 쉽게 소비할 수 있는 그냥 인방의 어떤 파편 같은 거라고 내 방송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 하루 노잼 인생 중에서 한 가닥 신랄 아주 그런 한 가닥의 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뭔가 수신료나 이런 좀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매일같이 오는 사람들, 매번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아, 납부하셔야죠. 롤 큐 돌리시는 분들, 예, 방송 켜놓고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예, 편의점에서 알바하시는 분들, 예, 각종, 예, 각종 직업군에 이제 종사하시는 야간 일 하시는 분들. 네. 켜놓고 목소리 들으면서 주무시는 분들 풍 좀 쏴. 쉬는데 씨발아? 행운이 고맙다. 아, 라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림? 예? 라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햄을 넣으라고 하셨어요. 아, 햄. 코트 형 진솔이라고 아니세요? 진솔이가 누구예요? 진솔이 모임? 롤 선생의 진솔이야? 롤 선생이 누구예요?
로란 선생. 근데 그게 왜? 왜 물어봐? 형 그럼 연발방 할 때 우리는 지응 이응 재밌는 내 일이라서 억지로 한 적도 있어? 그치. 여러분들 재미를 드리는데 나도 억지로 한 적 있지. 그게 뭐냐면 이제 그날 풍선의 할당량이 너무 적은 거야. 난 하루에 만 개라는 목표치를 놓고 매일같이 방송을 하는데 물론 그보다 더 훨씬 더 많은 막 4만 개, 5만 개 받는 날은 아이 땡큐지. 그런 의미로 방송 연장해서 바이크라도 바이크 방송이라도 하고 그렇잖아. 그렇게 했잖아. 근데 너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진짜 뭔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안 쏴주는 시청자들이 야속하기도 하고 크크크는 치면서 단 한 푼도 주지 않는 씨발 새끼 아니 저 시청자분들이 진짜 열받기도 하고 약오르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분통 터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크드 켈림 3개월 구독. 그러니까 이게 수익 구조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아, 죄송해요.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도 사실 전 지금 감기에 걸렸어요. 곧불이 걸려가지고 두통 제외하고 두통, 미열 뭐 이런 거 제외하고는 지금 코 편도 이쪽으로 좀 너무 아파요. 사실 아픈데 약 먹고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요. 근데 짜치는 소리나 해대고 그냥 사람 기분도 모르면서 사람 속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막 예 더 얘기 안 할게요. 빨리 쏘세요 다들. 예. 아. 한 개씩밖에 없어요? 팬가이 고맙습니다. 네. 와 라면 엄청 오래 걸리는데? 한 개씩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짠해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화낼만 하다고. 그러게요. 500개 한 번이 안 나오네. 생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럭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럭님 우리 럭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아 그리고 이제 오늘 낮에 또 결혼식 가야 돼요. 파주로. 예.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저를 괴롭히던 선배가 결혼한다고 연락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십몇 년 만에 얼굴도 한번 볼 겸 딱 그냥 그냥 딱 20년 만이네요. 20년 만에 얼굴도 볼 겸. 예. 그냥 궁금해 어떻게 변했을지. 아 진짜 찐으로 학포가던 선배 만나는 거야. 어 비페로 혼내주러 가나요? 아 축하해주러 가는 거지 그냥. 아이 뭐 살면서 사실 뭐 마주칠 일도 없고 뭐 그 선배가 나 도움 줄 일도 없고 그래 그렇게 영향가 있는 관계는 아니야.
근데 그냥 고등학교 때 1년차 선배라는 이유, 그리고 내가 전남예고 다닐 때 이제 학폭 관련으로 이렇게 뭔가 방송에서 폭로하는 방송 했었을 때 그 방송 보고 적반하장으로 나를 고소했던 선배, 그 자기 잘못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있는 선배라서 가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 전남예고 학폭 관련으로 방송을 했었어. 영상을 보고 둘 다 학폭을 했어 나한테, 선배로서. 근데 이제 한 명은 인정을 하고, 물론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내가 인정을 하고 내가 그렇게 했다면 정말 미안하다 얘기하면서 나한테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했던 선배 한 명. 되려? 자기 앞길에 문제가 생길까봐 나를 고소했던 선배 한 명. 둘은 다르지. 나도 같이 가줄까? 펀치장전에서. 결혼식 때문에 빌드업 하기에는 그게 수년 전이었기 때문에, 한 6, 7년 전이었기 때문에 괜찮아.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뭔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지. 뭐 1년에 한두 번씩 연락 오고 막 그랬었어, 그 이후로도. 내가 먼저 연락한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자기 결혼하는데 좀 뭔가 좀 허전하기도 하고 그런가 봐. 그 나 고소한 그 선배는 안 올걸? 둘이 양숙이라서? 모르지 왜 둘 양숙인지는. 둘이 안 맞았나 보지 뭐. 아 맛있다. 아 근데 사실 그 내가 전남예고 1학년 1학기밖에 안 나왔지만 2학년 선배들은 그냥 마음 먹었으면 다 나한테 그냥 뒤지게 쳐맞았을 새끼들이야. 2학년 선배 새끼들은 1년인데 다 꼬로만 새끼들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 선배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돼. 왜냐면 3학년 선배들 존나 무서웠거든. 아니 진짜 그래서 껄렁껄렁하다는 이유로 더 처맞았었어 내가. 라면 우리 하마사키 마오처럼 한강이노 디귿디귿. 우리 한강이 아니라 그릇 보시면은 그릇이 밑으로 보여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량은 정량입니다. 말아 보이는 것 뿐이에요. 생긴 거랑 다르게 면 돌돌 말아서 척 끊어먹네 시발. 아 진짜 삼양라면 존나 맛있다 진짜로. 야 진짜 삼양라면 진짜 다시 한번 삼양라면을 쳐다보게 되는 계기였어. 한 달 전에 삼양라면 먹어도 너무 맛있더라고. 파김치도 사서 먹어주세요. 삼양라면 이거 기본. 햄 냄새 엄청 올라와. 이제 예전 삼양라면이 아니야.
다시 그 옛날에 먹던 삼양라면 맛이 딱 나. 그래서 난 요즘 신라면보다 삼양라면 더 먹고 있어. 원래 우지파동 아니었으면 그 라면업계 엄청난 지각변동을 일으켰던 우지파동만 아니었으면 삼양라면이 아직까지도 어? 굴지의 그 1위를 계속 유지했었을 거야. 그 파동 때문에 신라면이 치고 올라간 거였고 그것 때문에 제일 많이 타격받았던 게 삼양이야. 응 맞아 엇가야. 소시지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다. 와. 아, 삼양라면 진짜 맛있다. 진짜로. 난 삼양 지금 최고야. 다시 맛돌려서 지금 한 달 전 이후로 한 여섯 봉째인 듯? 아니 씨발 먹방이 2400명인데 왜 사골방송 왜 시골방송은 그 꼬라지가 난 거냐 진짜. 그치 바이크 타고 혼자 여행가서 그냥 뭘 처먹어도 그 시청자 수는 안 나오는데 그냥 모르겠다. 아니 게스트 차이라고 하면은 걔네들이 뭐가 돼. 걔네들은 진짜 하루 비우고 와가지고 열심히 방송 같이 해주는 죄밖에 없는데 개인 솔방에서 같이 방송했던 게스트 흉보는 거 같이 그렇게 행동하면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그 멤버 중에 한 명이라도 이 방송 보고 있으면 속상하지. 걔네들 자존감 아사가는 일이야. 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난 재밌었어. 뱅가이 증명은 하겠지 하고 기다리던데. 감 없다고 욕했던 건 그냥 우리들끼리 까면서 면전에 대놓고 한 거고
오늘이랑 내일이랑 내일 모레 비 온대요. 월요일까지. 라이딩 못할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은 바이크 타면 안 돼요. 와. 처음부터 라면을 처먹을 걸. 이 샐러드랑 샌드위치 먹으니까 더 살찐 듯한 느낌인 걸. 이래 사람 변하면 안 돼. 자, 우리 이제 또 다음 컨텐츠 준비해야겠죠?